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부채가 32조인데 수영장 등 2,900억을 들여서 지었다라는 거죠. 이 공기업들 어쩝니까? 이거 큰일입니다. 네. 아, 이게 국민 돈인데, 이게, 국민 돈인데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개념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신들은 수영장에서 편하게 일하다가 수영하고 뭐 이러면서 룰루랄라 해도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끼는 이런 자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네, 그래서 공공기관들, 네, 호화기관, 호화청사 팔아라. 이렇게 지금 윤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고,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영장에 축구장까지. 네, 그래서 이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보다 4배 넓게 지었고요. 수영장, 잔디, 축구장, 이런 걸 만드는데 2,900억이 들었고, 이 당시의 부채는 32조였다라는 것입니다. 32조. 또 한국도로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각종 편의시설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공사도 신사업 건립 비용만 4,100억 원을 썼다라는 거죠. 또 전남 나주의 한전 신사옥에도 2,900억이 투입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저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국민들은 죽어 나가도 이렇게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호화청사 팔아라. 네, 공공기관 350곳의 면적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전기 가스 요금은 줄줄이 인상되는 거죠. 네, 이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수 있겠습니까? 이 결국에 부담은 다 국민들이 짓는 이런 상황들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채가 32조인데 수영장 뭐 잔디 축구장에서 2,900억을 들여서 자신들은 아주 그냥 호화 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참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양심이 없고 아주 그 창피한 아주 창피한 거죠, 이거. 예, 그리고 국민들은 죽어 나가고 조윤아 양 사건이라든지 또는 장례비가 없어서 아버지를 그냥 냉장고에다가 보관했던 그런 20대 청년 이야기. 또 아버지를 이렇게 요양하다가 결국에는 생활고에 아버지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나라에 돈을 아껴가지고 국민들에게 되돌려줄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국민 배당을 절대 하지 않는 겁니다. 이 기득권들은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자국민을 노비로 만든 거, 이거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성이 없잖아요, 반성.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반성 없습니다. 예, 뭐, 계속 국가 부채 막 늘어나고, 공무원들 임금이 연간 100조다. 그리고 공무원, 이 충당 부채가 1138조다. 공기업 부채가 583조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 안 봐요. 다 국민들이 피해 보니까. 그래서 국민들만 독박 쓰고 있는 이런 구조다.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각한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부패한 기득권을 몰아내고,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공작을 막아내서 우리나라를 국민의 나라, 그리고 부패 없는 나라, 그리고 기본소득 국민 배당이 주어지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